자, 1대0으로 탑승분이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대결입니다. 두 번째 분도 좀 매력이 있는 분입니까? 아,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그래요? 이분은 네. 아직까지 혼자라는 게 참 미스터리한 분입니다. 오. 상남자 스타일에 반전 애교까지 겸비한 1등 신랑감 진해성. 왜 제가 1등이야? 왜 제가 1등이냐 그래요? 1등 신랑감 맞습니다. 네. 애교도 많고 네. 예전에는 또 이렇게 듬직한 사위가 그럼. 1등 신랑감이었어요. 어머니 참 좋아하셨죠. 네. 네. 옛날 저런 사위가 장작도 잘 패고 마당도 잘 쓰고 또 그만큼 많이 먹었고 진혜성이고요. 저희도 그러면 이분을 네. 소개 올립니다. 이분은 마지막 연애가 26살. 현재 나이는 예, 공개 안 합니다. 연애를 쉰 지 무려 15년 됐습니다. 잠깐만, 26살에 마지막이고 16년이 지나서 41살이구만. 맞습니다. 사랑스러운 매력과 체력을 모두 갖춘 1등 신부감 풍금! 풍금! 가자, 가자! 야인 가자! 네네. 야, 진혜성과 풍금의 대결입니다. 네. 에이. 아, 두 분 다 노래 너무 잘하시는 두 분이 진짜 대결을 펼치게 됐어요. 근데 그거 맞아요? 26살이 마지막이고 15년을 쉰 거? 26살이 마지막이고 15년을 쉰 거? 15년 쉰 거 맞아요. 여기 남성분들 많습니다. 본인의 이상형. 저요? 어떤 네. 사람이 좋다? 나 이런 남자가 좋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키가 네. 179는 넘었으면 좋겠어요. 179는 넘었으면 좋겠다. 일단 혜성이 혜성이 맞네. 179. 네, 179. 두 번째로는 일단 소 같은 눈을 가진 남자. 소처럼 눈이 눈 너무 이쁘고. 눈이 예뻐. 그리고 그리고 저한테만 애교를 많이 부리는 남자. 어? 그리고 저... 혜성이네, 혜성이. 혜성이 형이네, 혜성이 형. 그리고 듬직한 사람. 어? 네. 잠깐만. 듣다 보니까 혜성인데? 약간 혜성이 형 같아. 맞네요. 진혜성 아닌데? 진혜성. 아니, 진혜성. 그리고 연예인으로 따지면. 연예인으로 따지면. 연예인으로 따지면. 장동건 씨요. 장동건 씨요. 하하, 참. 아니 그럼 우리 풍금 선배님도 그러면 고생 씨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소 고소당하고 싶나? 고소할 거야. 고소해. 고소해. 네, 친하게 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들 지금 혼자 산책 꽤 됐습니다. 필요한 생필품을 한번 뽑아 봅니다. 자, 여기 아까 저 그 커피 머신 또 다시 들어가 있고 또 뽑을 수도 있고. 네. 자, 하나 뽑습니다. 네, 뽑았어요. 자, 열어볼게요. 자, 뭘까요? 풍금이 뽑은 거 커피 머신 또? 에헤이. 어? 이거 뭐야? 미스터 로또 수건이요. 수건? 이거 진짜 좋아요. 잘 나왔어. 자, 이 수건이요. 와, 너무 이뻐. 아마 팬들도 되게 원할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4종 세트. 네.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로또로 어떻게 있어요? 이뻐. 뭐야? 자, 선곡 확인합니다. 진혜성 씨는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저는요, 사실 혼차가 아니라 둘이 왔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무대에서 저의 그녀를 공개할 테니까. 아, 진짜로? 다들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녀가 오늘 왔어요? 네. 어머. 진짜? 그 노래는 무슨 노래인데? 변진섭 선생님의 희망사항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가사대로는 그런 여자 없는데. 그런 여자 없는데. 자, 그러면 풍금 씨 어떤 노래? 아, 저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선곡했습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우리 임영웅님의 노래. 그럼요. 전국에 네. 계신 많은 남성분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타고 저한테 오세요. 자, 그러면 풍금 씨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춤추면서 한다. 가운데 뭐야? 계단 말고
가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 빨리 오세요.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계단 멀리 엘리베이터 내게 오나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 빨리 오세요.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내니 맘 보고픈 나의 사랑아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됐다. 자, 풍금 무조건 됐어. 풍금 점수왕이랍니다. 몇 점이나 나올까요? 풍금 씨 점수는 몇 점이나 나올까요? 풍금 씨 점수는 몇 점이나 나올까요? 풍금 씨 점수는 90점. 높은 점수. 높은 점수. 90점. 높은 점수. 96점. 높은 점수. 높아. 네, 그녀 나옵니다. 그녀 나와요 진짜? 나옵니다. 진짜로? 누구야? 야, 세차 공개. 자, 누가 나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진혜성의 희망상 음악 주세요. 와, 잘 나와. 어, 댄스한다, 댄스한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어디 나와요? 어디? 어디 있어? 나와 나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네 아직 안 돼 안 나오기만 해봐 완전 기대하고 있으니까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나를 만나 이후로 미팅을 한 번도 한 번도 안 한 여자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두세요 좋더라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두세요 좋더라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두세요 이런 사람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아 좋네요 여기까지 풍문씨였군요 풍문씨였어요 예. 자 진해석 점수 확인합니다 예. 풍문 96 자 진해석 점수 확인합니다 예. 풍문 96 진해성은 풍금 96 진해성은 제발 99 진해성 99 진해성 99 니가 이겼다 니가 이겼어 99 진해성 99 니가 이겼다 니가 이겼어 진해성 99 니가 이겼다 니가 이겼어 자 풍금 잡았습니다 풍금 96 진해성 99 진해성 승리 난 너무 열심히 불렀나봐